오늘은 기타 녹음이 있어서 기타 녹음을 하러 갑니다. 오늘 녹음이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빠, 내 노래 들어봤어? 어때? 엄청 좋아. 진짜? 저 진짜 이번 노래 너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재밌게 만든 것 같아. 오랜만에 좀 살아있는 느낌으로 만든 느낌이랄까. 기타 쳐주시는 분은 저희 이제 앨범 세션이세요. 첫 앨범부터 지금까지 쭉 쳐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또 얼마나 기깔나게 쳐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곧본 녹음을 할 거고요. 아무튼 이번 노래도 우리 러블리들이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고, 듣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는 노래가 되길. 우리는 바닐라 스튜디오예요. 바닐라 오빠의 작업실. 신나는 노래 듣는 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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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침범 채웠고 이제 그거 하면 될것 됐어? 같아. 됐어? 됐었네. 저 라인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 방금 나온 거, 사비에서. 마지막 사비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사비에서는 1, 2절은 좀 심플하게 갈 거고, 막 사비에서는 조금 오페라가 좀더 이렇게 막 브라스를 넣을 거긴 할 건데. 앞에 심플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니 확실히 근데 세션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내가 기타 다행이다. 세션만 기다렸다니까요. 우선 이분은 저희 첫 앨범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이승엽 기타리스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노래 어때요? 이번 노래는 색다르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볼빨간의 느낌이 아닌,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음악적으로. 그게 계속 느껴지고, 어떻게 들으실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음악하는 저로서는, 이런 작업을 재밌어 하는 장르라고 하죠. 안 그래도 너무 즐기시더라고요. 그 저희 앨범 할 때마다 좋아하는 곡이 항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도. 시애틀홀론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제가 다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빠. 자, 이번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노래는 굉장히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내적 댄스. 작업하면서 이렇게 목을 힘들게 되고 춤을 추게 되고 되게 신나고 결과물 나왔을 때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곡입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곡이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리듬 타면서 들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너무 취향적이요. 진짜요? 짱! 녹음 끝나고 카페 왔어. 왠지 알아요? 맥주를 한잔 마셔야겠더라고. 마셔볼까? 앨범 대박을 위하여.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오빠, 어떡하지? 왜? 대박 날 것 같아. 큰일이다. 어떡해. 두 잔째. 안에서 먹어야겠어. 녹음하러 가기 전에 미리 녹음 연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작업실에서 녹음 연습 좀 하고 이제 슬슬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Go! Yo, I'm ready.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만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춤춰 오늘은 못 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쨌든 녹음을 하니까 녹음 환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내가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인데 이 아이패드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적습니다. 적고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는 거죠. 이 곡은 감정이 제일 중요해. 막 미친듯이 춤추니까 미친듯이 춤춰 이런 느낌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듯이 춤춰 오늘은 못 잊을 거야. 레오야, 엄마 다녀올게. 자고 있죠? 벌써 통으로 한번 들어볼게. 안 우울하죠? 톤이 우울하진 않아. 포인트들 많으면 이제 아 나 이제 대본을 집에서 안 볼래. 드디어 끝났다. 긴 여정이었다. 사실 다 끝난 게 아니고 와 오늘 지지고 볶다가 내일 하기로 나머지 건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서 불렀다고 생각해요. 가. 고임! 오빠 오늘 엄청 투닥투닥했어. 우리 뭐또 투닥했죠? 오빠 나 때렸잖아. 나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때렸고 때렸더니 이만 노래 잘 너가 노래 잘 부를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러고 기분 업돼가지고 좀 잘했지 않아? 맞아. 나 그래서 그 뒤에 완전 잘했어. 좋아. 너무 힘내요. 자기의 멀다. 하긴 내가 약간 좀 낮은 거에 좀 약해. 아니 그리고 이런 데들 왜 어려웠냐면은 약간 느낌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느낌을 잘 살리는 게 이제 오히려 사비처럼 이렇게 노래만 그냥 잘하면 되니까. 잘해주세요. 이제 가시오. 갈 거예요. 화이팅 한번. 아니. 하나 둘 셋 화이팅. 실장님. 치킨 아시켰는데. 아, 저 배달, 배달이요. 매니저님, 안녕. 안녕. 이사님, 안녕. 세탁. 어, 이거 끝까지 올려요? 잠깐만. 내 목소리 들려? 네. 그냥 MR 들어보고. 지금은 괜찮고, MR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당당하고 멋진 여성. 안지영 할게요. 네. 나라라라 좋은디? 응. 네. 이거 일단 킵할 거죠. 아 노. 아 왜 이렇게 떨어지지? 다시 할게요. 그럴 땐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레드 립스틱 이건 언제예요? 레드 립스틱 아 이런 거 들려주지 마라고. 내버려. 지영아 정신 차려 미쳤냐? 다시 할게요.
마음이 예쁜 이렇게 할까? 아 그렇네 좀 마음이 예쁜 이렇게 좀 세게 갈게요.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톤인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좀 약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아 이거 너무 높다. 높고 너무 낮다. 답은 내게 있어. 다시 할게. 쓰러졌습니다. 와 진짜 많이 했다. 이 노래를 들을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우린 힘들게 작업했어요. 오빠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난 안녕 안정이고 지금은 크레딧을 쓰고 있어. 툭툭툭툭. 그때 또 크레딧을 적으려니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네. 어떤 말을 하면 우리 러블리가 딱 내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레오는 작업할 때마다 맨날 옆에 와서 저렇게 자. 아까 오자마자 사냥놀이 열심히 하고 추를 얻어먹고. 암튼 오늘 못한 다 못한 것을 내일 마무리를 하고 또 열심히 앨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빨리 들려주고 싶다. 빨리 해야겠다. 잘 자. 먼저 자. 잘 자. 끝.